여기 지금 요한스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밥집이라는 소곡이에요. 밥집 내용은 뭐 실제로 진짜 박쥐를 가지고 오페레타를 쓴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이제 박쥐같이 좀 이렇게 간교하고 간사하고 이제 그런 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오페레타였고요. 초연 당시에는 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고,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오스트리아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페레타, 오페라? 이보다 좀 작은 형식의 오페레타라고 좀 많이 부르고,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곡을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본의 아니게 맨발로 지금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는 아까 지금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여러분들 가시 조심하시고, 특히 스타킹 신으신 분들은 금방 후방할 것 같으니까, 편도 유념하시고,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앵콜 절대 하지 마세요. 앵콜 저 준비한 거 없어요. 기존 했던 거 하라고 기존 했던 거 할 수도 없잖아요. 아 그리고 이 곡 역시 저희가 12회 때 연주를 할 곡이에요. 때문에 물론 전곡 시간은 8분 정도밖에 되지 8분? 한 8에서 9분 정도 되지만 저희가 여기서 8분을 연주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2분도 안 되게 압축을 해서 저희가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곡이라는 좀 생각을 하시고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